가수 조영남은 TV조선 교양 프로그램인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테너 박인수의 이야기를 다룬 편에 출연하여 윤여정과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조영남과 박인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영남은 박인수에게 자신이 윤여정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박인수는 자신이 애를 많이 썼다며 정정하였고 조영남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57년을 한 여자하고 산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한 여자하고 살았다고 대답하며 조영남을 향해 비아냥거렸고 조영남은 자신이 바람피운 덕분에 잘 됐다고 언급하면서 윤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과 윤여정은 1974년 결혼했다가 1987년 조영남의 외도로 이혼했으며 조영남은 이후에도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거리낌 없이 윤여정을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자 조영남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내 일처럼 기쁜 일이고 엄청 축하할 일이다. 일이 바람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복수 아니겠나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조영남은 후폭풍을 맞았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뉴스 댓글 등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멤버이자 작가인 이석원은 나이가 들면 낄끼빠빠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성철 공간논쟁정책센터 소장도 불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영남은 이후 자신의 복수 발언을 내 딴에는 미국식으로 멋있게 이야기한다고 해명하였으며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여정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의 영상에서 조영남 조수 대작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며 이경실은 아직도 대작 사건과 관련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선우용녀 같은 경우 화가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밑에 조수들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영남은 돈을 제대로 안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조영남은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면 내가 나가자마자 그 사람 욕부터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라며 그 사람과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사람과 인터넷 신문 기자가 계약을 했는데 조영남 비리를 이야기하면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더라고요. 그 사건에 얽힌 이유를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영남에 따르면 그의 조수는 조영남의 서명이 있는 그림을 오토바이 수리사장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영남의 서명이 없는 그림은 조수가 직접 서명을 해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후에 검찰과 연락이 왔을 때 조수가 자신이 그린 부분을 표시해 놓았다며 손질을 안 보고 서명한 그림이 있을까 봐 엄청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그림들은 일일이 손을 댄 것들이었다고 기억했다고 조영남은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해야 하는데 형 노릇을 해왔는데 남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조영남은 그림 대작 의혹에 휘말려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20년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군대에 있을 때 그림 그리는 취미를 길러 화가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조영남은 가수 김도향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하며 음반을 발매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사극 드라마 한한샘에도 출연하기도 했으며 윤여정과 결혼 후 이남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1987년에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김한길과 함께 지내며 소설가로 활동하게 되어 가사를 쓰고 조영남이 직접 작곡한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가 히트하면서 조영남은 드디어 대중적인 가수로 솟아올라 해당 곡은 80년대 최고의 가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라는 곡도 김한길이 작사하여 히트하며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공연과 무대에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1989년부터는 잔이윤 쇼의 보조 진행자로 활동한 후 가수로서보다는 방송인으로서의 조영남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경실과 함께 일대 진행자를 맡은 KBS2의 체험 삶의 현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조영남은 1995년에 백은실과 결혼하고 딸
좋은지를 입양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나 현재는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영남은 가수가 아닌 화가로도 활동하며 화투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화투 화가로서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영남은 200편 이상의 작품을 대작시킨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 10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2005년에 저술한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 선언에서 각종 친일 발언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경미한 뇌종증 초기 증상으로 인해 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건강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라디오 DJ로 활동을 복귀하였으며 12월에는 41년 만에 모두 신곡으로 이루어진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조영남의 미술 작품이 현대자동차 갤러리를 장식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영남이 작곡하고 김현식 태백시장이 작사한 태백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여정이 조영남을 추궁하게 되고 조영남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여정은 한마디를 던져 요즘 왜 그래? 이렇게 이해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솔직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하며 윤여정에게 이해를 구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윤여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자 하나에 여자 둘 합이 세 사람이 함께 살 순 없고 둘이 잘 살아봐라고 말하며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여정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이후 조영남은 한 방송에서 윤여정이 출연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느냐는 질문에 본다며 영화 미나리도 개봉 첫날에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을 묻자 애들 두고 집을 나온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깜짝 손님으로 조영남과 친한 기자 출신 방송인 유인경이 등장했는데 조영남이 윤여정이 출연한 작품을 모두 본다며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시사회에도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여정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모두 시청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영남은 윤여정의 이미 전전 부인인데도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재주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만든 재킷이나 셔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장희와 윤여정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언급하며 조영남이 미련을 끊지 못하니 이장희가 꽃을 보내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영남이 꽃을 보냈을 때 윤여정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방문한 날에 조영남이 보낸 꽃다발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너무 모르는구나라며 남편이나 전 남편이 보낸 꽃다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MC들은 조영남에게 윤여정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 윤여정을 응원하는지 물었고 이에 조영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은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대단한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재산이 풍부합니다. 현재 조영남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집은 약 187평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조영남의 청담동 집이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졌으며 공시지가는 50억 원 이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집은 조영남이 오래전에 펄감으로 구입한 집으로 두 번의 재건축을 거쳐 주변 시세와 맞물려 실거래가가 100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또한 조영남은 저작권료와 공연 수임료 등이 매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